안녕하세요. 하이달 필터 공식 수입원 포토클레입니다. 오늘은 UV 필터의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UV 필터를 이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많이들 구입하시죠? 이 UV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필터를 구입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는 UV뿐만이 아니라 IR까지도 차단하는 그런 필터가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가시광선 외에 그런 어떤 빛들을 차단을 해서 사진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UV와 IR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UV와 IR은 가시광선 외에 있는 그런 빛입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무지개빛이라고 하는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의 그 색의 범위가 바로 가시광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색의 범위겠죠. 이 중에서 UV는 즉 자외선을 의미하고요. IR은 인프라레드로 적외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센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센서가 이 가시광선 외에도 다른 색깔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옛날에 CCD 센서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종종 검은색 티셔츠 같은 것들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센서들, 특히 이제 CMOS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외에 UV나 IR들을 모두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먼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 외의 데이터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안에 이미지로 저장이 될 경우에 그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UV나 IR을 굳이 필터에서 한 번 더 걸러줄 필요가 있을까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서 이미 걸러주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서 이것을 굳이 한 번 더 걸러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V나 IR이 굳이 포함되어 있는 필터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렌즈 제조사에서는 자체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들을 또 추가로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회사들에서 제조하고 있는 필터의 종류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프로텍션 혹은 프로텍트 필터라고 합니다. 이 UV나 IR을 걸러주는 것이 아니라 렌즈 자체만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필터는 투과율을 높여서 이 이미지가 좀 더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염을 방지하는 WR 코팅 같은 것들이나 혹은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코팅 같은 것들이 더해져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필터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투과율도 높여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더 고급 코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정의 색깔을 막아주는 그런 코팅이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그 색상을 좀 더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이다에서도 이렇게 이 클리어한 필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UV나 IR 기능이 빠져 있고 이 렌즈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품을 하이다에서는 나노프로 클리어 필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노프로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나노 코팅이 적용되어 있고 이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발수, 발류 기능도 더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 스크래치 기능도 앞뒤로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성능, 고스트나 플레어 없이 맑고 투명한 그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카메라의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굳이 UV나 IR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스펙트럼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필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이 빠져 있고 오히려 그런 기능에 들어갔었던 비용을 좀 더 낮춘 그런 프로텍션 필터, 클리어 필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